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대로 깨닫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자들, 나약하고 연약하며 상처받아 슬퍼하고 땅과 일터를 잃어 고난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분,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 공생애 전부를 하나로 표현한다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시 우리의 자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이끌어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연동교회는 나사렛 연동교회가 되어 있는지,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을 참으로 돌보는 교회가 되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사렛 김주용, 나사렛 김장로, 나사렛 박권사, 나사렛 이집사로서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대림절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사렛 예수로 이곳에 오셨는지 우리 대림절 첫 주일로부터 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사렛 예수의 삶을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한 주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